한 점 부끄럽고 없는 인생을 위해 오늘도 숨차게 나는 달려간다. 옆도기도 필요 없어. 때론 힘이 들어 지쳐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남자다 남자로 태어난 값을 할 거다. 이루고 싶은 것은 모두 끝내 이루고야 말 거다. 가지고 싶은 것은 모두 가질 거야. 나는 그래서 빛나게 살아볼 거야. 어차피 세상에 행복한 여자 윤경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살다 보면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혹시 이 시간까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웃음의 첫 번째 조건 웰빙과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가볍게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웰빙 노래세상 주장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요 경기도 용인에서 오셨어요. 아니 그런데 노래 신청해 놓으시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노래 듣겠습니다. 서태진 씨가 부르실 노래는 그땐 그랬지. 큰 박수로 청해 듣게요.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그 설레는 철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그랬지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라
서 사랑했으려던 기억들도 이제 난죽거리 따내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참 옛말이라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때 그랬지 철없이 뜨거워 첫사랑에 쓰렸던 기억들도 이제 난 죽고 당신이 싸 살만 나도 당신이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에겐 당신 뿐이야. 오, 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출연자입니다. 오늘이 정다희 씨. 오, 당신 뿐이야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떨려갖고 노래가 안 나오는데. 아유, 허스키 하시면서 오, 이거 참 구성지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모기 타세요? 네. 아, 그래요. 저 FD님 물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잠깐 쉬고 계세요. 네. 이러시다 우시겠어요. 네, 저 이리 오세요. 태진 씨 반갑습니다. 자, 아까요 제가 소개할 때 노래 신청하시고 후회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아니 예. 어떤 후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 제가 진짜 그냥 노래를 신청을 할 때 네. 트로트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요. 네네. 그 어떤 노래를 할까 고민을 할 때 이 노래를 우연찮게 들었어요. 와. 그래갖고 하게 됐는데요. 예. 후회를 되게 많이 하고 가사도 외우느라 3일이나 걸렸고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힘드셨군요. 예. 그래도 보람은 크잖아요. 예, 그냥 한번 해본 거니까. 아, 네. 고향이 어디세요? 아, 저는 원래 고향은 경기도 구리시고요. 구리시. 네. 예.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일단 하고 들어가세요. 아, 예. 나왔으니까 동네 친구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그래요, 이름 다 예. 불러요. 괜찮아요. 아, 예. 이름은 너무 많고요. 몇 명만 불러요. 예. 예. 아, 제가 지금 고향은 구리시인데요.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 일을 하고 있어갖고 타지 생활한다는 핑계 하나로 친구들 모임 때도 많이 못 나가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잊지 않아주고 문자 주고 전화 주고 한 명씩은 찾아와주고 그런 애들 때문에 너무 저 타지 생활하면서 힘도 되고 그 친구들한테 항상 마음만은 항상 너희들이랑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해라. 어, 네. 그래요. 이렇게 친구분들을 좋아하시는데요. 친구한테는 한 명한테도 말도 안 했대요. 웰빙 나온다고 떨어질까 봐. 이제 다 알게 되실 텐데. 자, 우리 정다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뭐 오늘 뭐 꽃잎처럼 참 아름다우세요. 머리에도 꽃이 피우셨고 여기도 허리에도 신발에까지 다 꽃이 피었어요. 5월의 신부 같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스타일이 그러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그 방송용이라 그러죠. 저희가 방송도 굉장히 화려한데 평상시에는 참 저도 이렇게 털털하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 정다희 씨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다니시나 봐요. 네. 항상 제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미는 걸 좋아하고요. 예. 또 제가 꾸밈으로써 기쁘고 상대방의 눈을 즐겁게 만들고. 아하. 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네. 몸을 노화를 시키고 옷도 좀 안 좋게 입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월이 갈수록 깔끔하고 예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제 자신이 자신감도 생기고 상대방이 보는 것도 즐거움을 주고 항상 웃으면서 살기가 좋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가족은 어떠시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못 나눴네요. 시간 관계상. 예. 자, 두 분께서도 나와주셨는데 오늘 최고의 무대 보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정다희 씨 참 평안해 보이시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요. 행복한 사람은요 어느 특정하고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특별하고 특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웰빙은 늘 행복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출연자들 아주 냉정하게 심사를 해주시는 심사위원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가요계의 뭐 마이다스 손으로 불리는 작곡가 정희성님 나와 계십니다. 강릉연예협회장 김용일님, 강릉문화방송 김성내 보도제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오, 우리 세 분 중에 인기가 가장 많은 분이 국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박수 소리가 세 배 정도 더 컸어요, 국장님. 맞나요? 오, 몰랐습니다, 국장님. 자, 이분들과 함께 멋진 심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시청자 심사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웰빙의 자존심입니다. 하마 프로젝트 밴드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야! 네, 웰빙 노래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엔 초대 가수 모셔서 좀 더 행복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연인들의 이야기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한떨기 꽃잎처럼 너무나 예쁜 분이십니다. 임수정 씨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내 삶 너의 때까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 있는 날까지 괜히 눈물이 나네요 그대 생각만 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려와 견딜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데 난 왜 사랑받는데 난 왜 가슴 벅차도 눈물이 눈물이 나나봐요 사랑은 그리움 사랑은 외로움 흔히들 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 했지만 사랑을 하니까 그래 사랑해 많이 사랑해 가슴이 답답해져도 사랑해 그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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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벽이 되겠지 너무 가슴이 아려워 견딜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데 난 왜 사랑받는데 난 왜 가슴 벅차도 눈물이 눈물이 나나 봐요 사랑은 그리움 사랑은 왜 흔히들 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 했지만 사랑을 하니까 그래 사랑해 많이 사랑해 가슴이 답답해져도 사랑해 그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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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닿을 때까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 있는 날까지 사랑 있는 날까지 올해 칠순을 맞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오셨다는 서울의 소신 장태상 씨의 도전 무대입니다.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에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난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
주어본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어떤 사랑으로 너의 용서에 답하련지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여사의 자랑스러운 딸 최난희 씨가 도전합니다. 이유미 씨의 노래 애인 있어요. 안녕하세요. 싶지 않아요
욕심 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 모르죠. 내게 넘어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 난이 씨였습니다. 어우, 이름이 참 독특해요. 난이 너니 이거 할 때 난이죠? 네, 어, 네, 맞아요. 뭐 이름이 뜻이 특별하게 있나요? 저 잘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네. 어떤 네. 뜻이었대요? 난이? 뜻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난이가 뭐뭐 네. 한다는 이름에서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사람들 간에 그 이어지는 그런 중간 매개체가 돼서 훌륭해져라. 소통이 중요하다. 네, 네, 관계가 네. 중요하다. 오, 아버님께서 참 이름을 철학적으로 지으셨어요. 경화가 뭡니까? 경화가. 아유, 진짜 서울경에다가 코로 합니다. 걸어 서울이지요. 자, 우리 난이 씨 노래 참 여유롭게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뭐 파도 타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이런 멘트들은 노래를 많이 해본 분만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 자리에 서면은 사실 그런 멘트들 잘 안 나오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무대는 좀 서보셨어요? 전 지금도 솔직히 떨리고요. 아, 네. 네, 무대는 그냥 엄마 아빠가 예. 야, 저기 노래자랑 한번 나가면 괜찮겠다. 오. 그런 무대 조금 나가긴 했어요. 그래요. 나가서 성적들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권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좀 자랑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 자랑이요? 네. 그냥 엄마가 또 집안 살림은 노래로 해 가도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탔던 상품 명록 가겠습니다. 목록. 자, 뭐 네. 타셨죠?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MP3. MP3. 냉장고. 네. 냉장고까지 타셨어요? 네. 어머, 이분 괜찮은 분일세. 그 부모님 어디 계세요? 저기. 예예. 예. 아, 네, 저기. 안녕하세요. 아, 손 번쩍 들어주세요. 어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버님, 우리 아버님. 아우, MP3, 뭐 카메라, 냉장고까지 나중에 혼수에 갈 때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 세상에.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자랑도 많이 하시겠어요, 여기저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노래자랑을 한번 나갔거든요. 예. 나갔는데 그거를 비디오에다가 담으셨어요. 녹화를 하셨는데 엄마가 지금은 그 TV가 딴 걸로 바뀌어가지고 못 보는데 예전에 엄마 친구분들 오시면 그걸 쉴 새 없이 드시는 거예요. 엄마 우리 딸 나왔다 이러면서 자랑하시면서 저는 민망해 죽겠는데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이거뿐 아니거든요. 네. 그래갖고 아, 좀 민망한데. 예. 그러니까 네. 작년까지도 계속 자랑을 하셨군요. 고 지금 나이가 22살이신가요? 네. 예. 3년 전 모습 계속. 그래요. 이제 오늘 녹화하셔가지고요. 한 6년 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 장태상 씨 서울에서 달려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분이 그렇게 인기가 많으시대요. 주위 분들한테 입담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별명이? 네, 펄럭입니다. 장펄럭 씨랍니다. 하도 이야기를 잘하셔가지고. 이미지하고 좀 안 맞죠?
태극기 펄럭인 게 아니라 네. 태상이가 펄럭인다고요. 입술이 많이 펄럭거린다고 해서 친구들이 지어졌어요. 아, 그렇게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주위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 놀이도 잘하시고 말도 예. 잘하시고. 동네에서 MC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이런 분들 나오시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자 뭐 제가 뭐 부탁드릴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개인기가 많아요 사실은. 예, 개인기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잘 안 하는데 네. 우리 또 이 윤경화 사회자님이 또 너무 예쁘셔가지고 남자들이 또 예쁜 거에 약하잖아요. 아유 안 예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간단한 개인기 하나 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대묘사인데 예전에 그 그대 그리고나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양태초 선생님께서 그 박원숙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 예, 예. 네. 표정이 좀 중요합니다. 예. 교수님, 지가 말이죠. 교수님을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 마이크에 가려가지고 입술 모양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랬어요? 예, 하셨는데 그래요. 그거 한 개이시군요. 아니 뭐 하면 또 있어요. 네 그래요. 더 이상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년희 씨 정말 무대 체질이에요. 갈 때도 감사합니다 하시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늘 출연자들께서 더 자신감이 빛나서 어깨는 봉구 소속 있고요. 눈에는 집념과 열정의 광채가 좀 빛이 납니다. 오늘 네 분의 출연자 삶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고요. 노래 실력 역시 좋았습니다. 노래 실력은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멋지게도 심사를 해주시겠고요. 저희는 잠시 이분과 함께 더욱더 낭만적이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분과 함께하면 에너지가 정말 차고 넘칠 거예요. 가요계의 뭐 멋쟁이 신사 성진우 씨 만나보겠습니다. 딱이야! 안녕하세요. 어둡던 내 삶에 찬란한 빛으로 내게 다가와 내 생활을 팍팍과 버렸어 저리 봐도 내 사랑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내 사랑 너에게 내가 딱이야 사랑이란 게 이런 거였나 예전엔 몰랐었지 널 만난 이후로 내 생활은 행복의 연속이야 너 없이 못 살아 나에겐 너뿐이야 딱이야 딱이야 내가 딱이야 어둡던 내 삶에 찬란한 빛으로 내게 다가와 내 생활을 헛바꿔버렸어 이런 거였나 예전엔 몰랐었지 널 만난 이후로 내 생활은 행복의 연속이야 너 없이 못 살아 못 살아 나에겐 너뿐이야 딱이야 딱이야 내가 딱이야 찬란한 빛으로 내게 다가와 내 생활을 팍팍 꺼버렸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 사랑 한번 보고 두
사랑 너에게 내가 딱이야 너에게 내가 딱이야 뭐 네. 언제 만나봐도 정말 멋쟁이 신사세요. 아, 맞습니다. 여기, 굉장히 자주 왔죠, 여기. 지겨워요?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성진우고요. 웰빙 노래 세상 너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진우 씨는 네. 중간에 말을 이을 듯 안 이을 듯 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 하세요. 그러니까 MC가 한참 듣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호흡이 예. 좀 딸려서. 아, 예. 예. 알겠어요. 네. 예, 우리 성진우 씨 정말 예전 모습 그대로 더 멋있어지셨고요. 요즘에 또 계속 바쁘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신곡들은 뭐 또 나오나요? 저는 이제 신곡은 예. 원래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한 7월 정도. 예, 그 정도쯤에 이제 다시 새로운 노래로 이제 인사드릴 예정이에요. 네. 딱이야도 참 좋은데요. 네, 좋은데. 네.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해서 이제 또 새로운 걸로 해야죠, 이제. 네, 이렇게 솔직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말 좋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계속 이게 아니라 오래 했어요. 성진우 씨 이렇게 솔직 담백한 스타일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오. 많은 우리 어머니들께서 여기는 뭐 언니들께서 그러십니다. 네. 성진우 씨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와, 저 이상형이요? 예, 예. 일단은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막 되게 발랄하고 좀 그 도시적이고 굉장히 예쁘고 네. 이런 위주였는데 예, 예. 이제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되고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요.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좀 내조 잘해주고. 오, 네. 네. 근데 좀 이뻤으면 좋겠고. 아, 그럼 올해로 아직도 힘들겠는데요. 안 되나? 거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내조 잘하시고 또 예쁜 분이면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참 재밌는. 집안도 괜찮고 뭐. 아, 집안까지. 학벌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결혼 안 하셨죠? 아직. 예? 경화가 딱입니까? 너무 애인 있으시지 않나요? 저 애인은 늘 있죠. 아, 예. 예, 저도 늘. 있습니다. 노래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여러분 방청객들과 결혼했어요. 정말 왜 그러세요? 네. 자, 이제 아주머니들의 모든 그런 사랑들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니까 공격적인 우리의 앵콜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콜 시작! 박수! 포기하지만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 넌 돌아보지 마 또 힘든 내 모습 더 먼 곳으로 나 떠나갈 거야 생활 속에 지쳐서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아직은 포기 못해 엄마는 다시금 널 찾아 떠나겠지 달려가 내 몸을 너에게 안길 거야 쉽게 지나치지 못하겠지 조금씩 더 크게 내 이름 부를 거야 이렇게 더 사랑하는 너를 너 돌아보지 마 또 힘든 내 모습
더 먼 곳으로 나 떠나갈 거야. 이제껏 꾸며진 생활 속에 지쳐서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아직은 포기 못해. 낭만은 그 지금 널 찾아 떠나겠지. 네, 성진우 씨와 즐거운 만남 가졌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음악에 푹 빠져있는 동안에 심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먼저 심사평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땐 그랬지의 서태진 씨. 아, 자유분방한 노래 아주 저 인상적이었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리듬을 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가사도 좀 틀려서 했어요. 그 다음에 당신뿐이야 정다희 씨. 아, 구성지고 아주 맛있게 잘 부르시네요.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은 소리의 강약을 좀 더 넣어서 강약 신경 써서 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짓말 장태상 씨 노래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소리를 내실 때 좀 더 속도를 써서 좀 더 깊은 소리를 냈으면 좀 속소리를 써서 그러면 좀 더 노래가 맛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최난희 씨 애인 있어요는 참 따뜻하고 테크닉도 좋은데 고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좀 욕심을 좀 뺐으면 그 부분을 가성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굳이 내질러서 점수가 깎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너무 잘했는데도 우리 심사위원 보시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듯해요. 그것만 조금만 보강하신다면 더 최고의 노래가 되겠죠? 자, 우리 네 분 올라주셨는데요. 이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바로 아차상과 주장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은 바로 월장원에 한 번 더 도전할 수가 있고요. 먼저 아차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아차상! 당신뿐이야를 부르신 충남 천안의 정다희 씨 축하드립니다. 오! 네, 우리 초대 가수 임수정 씨께서 직접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머어머어머. 네네. 아니 우리 정다희 씨는 참 독특하세요. 네, 임수정 씨도 예쁘신데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예예예. 예. 잘해주시고 정다희 씨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뭐 세 분 남았죠.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바로 주장원입니다. 웰빙 노래의 세상 금지의 주장원은 거짓말을 부르신 서울의 장태상 씨 축하드립니다. 오! 네, 초대 가수 성진우 씨께서 트로피와 오 부상 예 아우들은 숨겨주셨어. 굳이 뭐 예예 예, 꽃다발 예 거의 아예 한 번도 안아주시고요. 아유. 어머 축하드려요 장태상씨. 어머니께서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생일 선물 잘 받은 것 같고 어머님이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 별이 더 반짝이는 이유가 밤하늘이기 때문인 것 같이 웰빙 놀이상도 여러분의 행복과 웃음의 배경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난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어본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 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